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성 구독자분께서 저희 샵으로 바로 귀여운 동물인 바로 슈가글라이더 4마리를 들고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들고 오셔서 뭐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그 이 친구들의 소개를 시켜주고 뭐 등등등 다양한 걸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와, 벚꽃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너무 날도 따뜻하고 좋네요. 이제 생물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이시면서도 오늘 슈가글라이더를 몇 마리 데려오신 거죠? 네 마리요. 네 마리? 네. 야,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랑 지금 여기랑. 자, 한번 열어서 보여주세요. 어구. 우와, 너무 귀엽다. 얘네 슈가글라이더라고 하죠? 네네, 얘네는 지금 노멀 종류고요. 네, 눈이 진짜 생각외로 되게 크고 덩치가 생각보다 크네요. 여기 샵에도 많이 왔었거든요, 슈가글라이더들이. 근데 저희 애들이 네. 좀 커요. 보통 한 8, 90g 정도 하는데 저희 애들은 다 100 이상씩 나가고. 그쵸, 큰 거죠? 네, 저희 애들이 좀 커요, 많이. 아, 이게 건들면 무나요? 아니요, 얘네는 핸들링 다 돼가지고 안 물어요, 얘. 아이고, 하나야, 누구야? 오, 진짜 안 무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를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이제 슈가글라이더는 그 호주에 서식하는 종이고요.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일부 섬에서는 또 살아간다고 합니다. 와, 오늘 슈가글라이더를 소개시켜드리고, 또 슈가글라이더나 뭐 하늘다람쥐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도 또 혜연님이 또 알려주실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두 마리인데, 두 마리는 어디 있어요? 두 마리는 여기 있는데 얘네가 네. 합사가 안 돼서 따로따로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제 이 친구는 작년 8월에 태어나서 네. 이제 한 살도 안 됐는데 제일 커요. 150g이에요. 미안한데 너 슈퍼돼지.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 같이 생긴 거? 길다란 거 먹이셨는데 혹시 뭐예요 이게? 이건 피쉬스낵이라고 슈가글라이더들 간식인데, 원래 얘네들은 이제 간식 같은 걸 마음 편히 줄 수가 없는 종류여서. 아, 진짜요? 일주일에 한 개 정도밖에 못 줘요. 근데 오늘 주려고 아껴놨어요. 아, 제가 먹어도 되나요? 쥐포 맛이에요. 먹어봤는데 쥐포 맛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먹으면 안 되나요? 먹어보셔도 돼요. 아, 장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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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이제 혜연님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도 굉장히 슈가글라이더 핸들링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한층 놀랐습니다. 아니, 떼서 와, 진짜 귀엽다.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여운 외모를 가진 동물이다 보니까 한번 사육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이 영상 보면서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주의사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삼촌 손에 오면은 삼촌이 밀원 100마리 줄게, 진짜로. 가봐. 어, 올려주시는 거 아니고요? 가봐. 우와, 대박. 보면은 여아가 조금 짧아요, 다리가. 저 이렇게 있어도 되죠? 안 네. 떨어지죠? 네. 하긴 하늘도 날고 균형 감각이 좋으니까. 엄마한테 가봐. 엄마죠, 엄마. 귀여워. 어머님, 제 밀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뷔페입니다. 어, 어머니 그냥 만지시네요. 아이고, 맛있어요. 얘는 수컷이어서 여기 이마가 이렇게 까져 있어요. 하나. 아, 왜 그런 거죠? 수컷은? 하나. 여기서 취선이라고 호르몬이 나와서 네. 이제 냄새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멱살 잡고 여기 이마를 막 부벼요. 아, 그래서 이게 좀 까진 거죠? 네. 자기가 이렇게 얘는 해가지고. 중성화를 해서 좀 안 까진 편인데 까질 때는 좀 심하게 까져요. 야,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 친구들 귀여움도 귀여움이지만 이 친구들의 묘기도 볼 수 있거든요. 우선은 뷔페를 오픈했기 때문에 네, 밀원 뷔페. 얘네가 먹다가 이렇게 물리면 집어 던져요. 아, 그래요? 네. 애들아, 여기 밀엄이야, 여기 올라와서 먹어. 밀엄에게, 아니 슈가글라이더에게 밀엄 100마리 주면 생기는 일. 미 아니라 바로 가네요. 또 많으니까 그렇구나. 와, 너무 이쁘다. 혹시 번식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보면 아까 네. 그 친구가 여기 번식한 경우인데 이제 얘가
아빠. 네. 아이고. 얘가 아빠인데 얘는 5살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요. 아, 슈가글라이더 수명이 대충 9년에서 14년, 12년 정도 산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최대한 10년까지 키우신 분은 봤어요. 야, 진짜 짱이다. 얘가 이제 얘한테서 나온 한 살도 안 된 애기인데 제일 뚱뚱한. 와, 얘 살 좁힌 거 봐라. 와, 내가 70kg 넘었을 때 내 턱살이랑 똑같구만. 찹찹찹찹찹찹찹. 아, 혓바닥 뭐야? 얘 일부러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쁜 거죠? 와, 너무 이쁘다. 얘는 너무 순해서 손에서 이렇게 쓰다듬으면 자요. 저도 해도 돼요? 네, 만지. 어, 진짜요? 얘는 아예 손을 안 물어요. 핸들링이 잘 돼서. 오, 진짜. 이거 줘보세요. 줘볼까요? 이렇게 주면. 와, 이게 내 체험을 하고 있네. 슈가글라이더 체험. 이게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뻐라. 몽글몽글몽글몽글. 그리고 그것도 있죠. 얘네가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사는 가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면은, 네,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네도 되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맞아요. 저희 집에서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놀아주는 편인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나 좀 오빠 같은 경우, 오빠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빠가, 네, 만지면 짖어요, 물고. 어? 얘네도 짖어요? 네, 얘네 이렇게 강아지 소리, 그러니까 보고 싶어 이럴 땐 멍멍멍 하고 짖고, 네, 이제 아닐 때는 개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들려드릴까요? 어머니 뭐라고요? 아우, 들으셨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애들 소리를. 그거 써도 되는 건가요, 제가? 네. 어? 이거 어머니가 녹음한 거 아니에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강아지 소리까지도. 와. 옆집에서 이제 소음 때문에 신고가, 네, 들어왔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강아지 기른다는 그것도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슈가 아이들 겔겔 소리. 네? 겔겔 소리. 오케이, 겔겔 소리. 이거는 화낼 때 소리인데. 야, 그만 자. 그만 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5분만 이러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슈가 친구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걸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귀여운 그런 슈가 글라이더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벽에 붙인 후에 무언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슈가 글라이더는 그 유대 하늘 다람쥐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붙이셔도 돼요. 좋아요. 딱 보니까 제 생각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 누구죠? 하나입니다. 하나인가요? 네. 어, 그러면 애들 하나, 둘, 셋, 넷인가요, 이름? 동그라미 하나, 둘, 알콩. 아, 네. 어렵네요. 아,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겁먹지 않게 가까운 데서. 아가, 하나, 네, 점프. 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다. 자, 얘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는 들어갔어요. 지금 훈련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잘, 네, 뛰는데 얘네가 겁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장소가 바뀌거나 제 샴푸가 바뀌거나만 해도 바로 냄새 알아채고 냄새 엄청 맡아요. 그래도 딱 한 번만 날아와도. 어, 지금 쪽팔리려고 한다. 하나야. 아, 하나예요? 네. 아, 하나였구나. 아이고, 이렇게 넘어올 거야. 아유, 넘어왔구야. 아, 얘네도 이거 말투랑 이런 거 좀 다정한 거를 좀 알아듣나 봐요. 네. 하나야, 어, 이제 뛴다. 하나야, 하나. 하나야, 아빠. 어이구, 어이구, 일로. 하나야, 하나야. 밑에 보지 말고.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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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야, 하나야. 아, 진짜 아기 다루듯이. 아. 어이구야.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지금 제가 지금 어머님 표정을 찍을 수 없는데, 지금 어머님이 지금 계속.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여기, 하나야. 여기, 여기, 여기. 아, 멀리 뛰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와!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하나야, 수고했어. 야, 삼촌이 밀엄 세 마리 갖다 줄게. 기다려, 빨리 갖다 올게.
수만 마리 있지만 딱 세 마리만 가져왔다. 어, 하나 먹어. 어, 잘했어. 안 어? 먹어. 안 먹니? 어, 지금 긴장했구나. 미안하다. 그럼 삼촌 다시 갖다 놓을게.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어머님이랑 혜연 씨랑 얘기하면서 진짜 아가 키우는 것처럼 너무 이쁘게 소통하시면서 좋다 안 좋다 뭐 스트레스 뭐 등등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동물들을 키울 때는 진짜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네.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똥으로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배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와 그런 것도 해줘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똥을 싸고 그 냄새도 맡아보고 너무 묽진 않은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들도 하늘 다람쥐잖아요? 네 물론 한글로 하면 유대 하늘 다람쥐인데 여기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비막이요? 날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혹시 피는 거 살짝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네 아 귀여워 미쳤어. 그리고 여자애들은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아기를 키워요. 아 맞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얘가 네. 엄마 여기 주머니에서 태어난 아기. 맛있는 거란다 골고루 먹어야지. 아이고야 아까 미러면 안 먹었는데 귀뚜라미 잘 먹네. 자연에서 얘네 어떤 거 먹죠? 얘네는 충식이 기본으로 네. 하고요. 꽃꿀, 넥타 뭐 이런 것들. 아하하. 나무 진물 먹고 오, 이제 그리고 그 부가 과일, 야채 이런 건데 이제 집에서 사육하는 애들은 과일, 야채 위주로 많이 주고 충식도 챙겨주고 있어요. 아이고 삼촌이 줬다고. 둥그리도 한 마리 줄까요? 엄마 너무 잘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나는 몰라. 아까 동그라 이거 먹어봐. 귀뚜라미 먹어? 어머 네, 바로 먹는데요? 먹어. 너무 이쁘다. 이거 칼슘 묻힌 거예요? 이건 안 먹어요. 칼슘제를 안 먹어요. 변식하면 안 돼요. 쪽쪽쪽쪽쪽쪽쪽쪽. 야 내 옷 속에 집어넣지 마. 귀뚜라미 빨리 가져가.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와 제 여성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이쁜 슈가글라이더를 들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4마리를 데려왔는데 4마리 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고 이제 혜연님도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키우고 싶고 하지만 이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나 좀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입양하실 때 보면은 얘네가 핸들링이 되게 안 되는 종류예요. 많이 물리고 저도 핸들링 하기까지 한 3달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핸들링이 안 된다고 처음에 요거트를 먹여서 친해지라고 하거든요 많이. 근데 사실 요거트를 먹이면 얘네가 이가 하나예요. 저희 연구치다 보니까 그 치아 하나로 살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빠지면 다시 안 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 두 번째 견과류도 이제 그 안에 인이 너무 많이 섬유가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 식단이 되게 까다로워요. 막 칼슘이랑 인 비율 맞춰줘야 되고 단백질 비율 맞춰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삼촌한테 와봐 싫어 삼촌한테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이 많은 경우에 MBD라고 칼슘 부족 현상이 생겨서 이제 뭐 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돌연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은 칼슘 먹이는데 왜 MBD가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견과류나 그런 인만 너무 많이 챙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건강하고 살이 이렇게 올라온 친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새장인데요. 아 사육장. 저희 집 사진 보내드렸지만 정말 커요. 옷장만한 사이즈를 키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람쥐다 보니까 점프도 엄청 하고 엄청 뛰어댕겨요. 그래서 모기장에 펴놓고 거기에 뭐 가서 한 시간씩 놀아준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새장은 최대한 크게 해줘야 되는데 카페 같은 데 올라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1단 새장으로 정말 제 상체만한 거 요런 거로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애들 보면 애가 안 나와요. 왜 밥을 안 먹을까요? 왜 애가 이렇게 활동적이지가 않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활동적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요플레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요플레를 굉장히 좋아한다 해서 입양하셔서 처음에 친해지기 위해서 먹인다고 하는데 좋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견과류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인성분이 많아서 칼슘이 이제 합성되거나 특히나 이제 칼슘 있는 것도 빠져서 이제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사육장 크기입니다. 맞죠? 아, 한 개 더. 하나 더. 톱밥은 절대 안 돼요. 아. 얘네들이 기관지가 약해서 톱밥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폐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돌연 얘네가 특수동물인 만큼 돌연사가 정말 많아요. 카페에 갑자기 막 새벽 3시에 저희 아이가 왜 이러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유가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쁜 친구들 사육하실 때는 진짜 신중하게 그리고 많이 알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알고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하나야? 아니면? 알콩이요. 아 그래 알콩아 미안하다. 아 오늘 이런 정보 주시고 이쁜 아이들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혜연님 지인분 중에 또 있어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